지금 오후 4시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네이버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아침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회 정도 만들어보고 66회 정도 지금 방송을 보셨는데요. 이 썸네일을 보시면 자, 비트코인 신들림 분석 목표가 3,995만원 한 틱도 안 틀리고 어제 제가 예측한 것대로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자, 여기 포스트 제목을 제가 볼까요? 비트코인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 자, 아침 8시 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했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 제가 포스트 제목에다가 오늘 하락장을 예측을 미리 포스트 제목에다가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왜 비트코인 그 다음 글자에 비트코인이 오늘 살 길은 디커플링들이다 이놈들아. 어제 강하게 상승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무조건 추가 반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하락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커플링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S&P 나스닥은 하락장이 와도 오늘은 무조건 커플링이 되지 말고 반대로 디커플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렸어요. 이런 예측, 포스트 제목에 이런 예측 어느 누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할지 모른다. 저는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 제목에다가 오늘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 제가 제 동영상에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썸네일에 아무 생각 없이 글 적지 않는다. 포스트 제목에 아무 생각 없이 글 적지 않는다. 어제 강하게 상승장으로 마감이 끝나니까 오늘 매수 아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한 달에 7만원 아끼지 말고 내 시황 보면서 투자해라.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말은 법이다.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포스트 제목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왜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까? 자, 몇만원 아끼시는 분들은 전재산 다 날라갑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자, 가상 암호화폐 종목 분석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가상 암호화폐 전 종목 시황 분석.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끼지 마라 말이야. 가상 암호화폐 시황 분석 이 후원금 몇만원 아끼지 마라. 아낄 게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낄 게 따로 있죠. 이런 걸 아낍니까? 제 시황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것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포스트 제목을 적었을까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8시 30분쯤에 제가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마감 떨어졌을 때 저는 어제 분명히 강하게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저는 여기가 꼭지 목표가라는 걸 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황을 분석을 보시면 아까 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995만원 한 틱도 안 틀렸습니다. 3,995만원 이 시황 분석 들어가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세요. 다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은 저는 강한 상승장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살 길은 커플링이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디커플링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비트코인이 살 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정확히 포스트 제목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근거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자료인데요. 자, 아침 8시 36분이죠. 자, 아침 8시 36분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올린 시간이 동영상 녹음하고 올린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9시 8시 36분 비트코인 신들리 분석 목표가 적중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6월 7일 아침 8시 36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어제의 땡땡땡을 뚫고 다시는 깨지지 않고 반등이 와야 된다. 커플링이 돼야 된다. 자, 8시 42분에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은 천조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형님. 자, 아침 9시 11분입니다. 아침 9시 11분. 제가 이 동영상 녹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종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봉이 아침 9시에 끝나잖아요. 8시 36분에 녹음해가지고 올렸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종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아침 유튜브 포스트 제목을 잘 보십시오. 아침 유튜브 제 포스트 제목을 잘 봐라.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 쓰지 않는다. 절대. 내 이야기에 전부 다돈 버는 비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이고, 예. 아이고, 요거 조금 이따가 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트 제목을 잘 봐라. 비트코인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포스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이 포스트 내용에 자, 아침 유튜브 포스트 제목을 잘 봐라. 비트코인이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 명확하게 제시하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 제 시황 분석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 봐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포스트 제목 쓰지 않는다. 나스닥과 인연을 끊고 반대로 가야 비트코인 살 길이 오늘 여기에 상승장이 열려져 있다. 이미 나스닥은 이번 주 땡땡땡이다. 이거는 제가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다볼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자, 이미 나스닥은 이번 주 땡땡땡이다. 나스닥과 커플링이 생기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줬습니다. 몇 시에? 아침 9시 11분에. 자,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침 9시, 종가가 여기서 9시에 끝났고요. 자, 제가 꼭지 목표가 정확히 3,995만 원을 치고 때려 맞고 주가가 밀렸어요. 이 구간에 왜 3,995만 원을 때려 맞고 양봉으로 끝났는데 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쭉 빠져버렸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악재가 터지고 뉴스 악재가 터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 분석이 맞질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뉴스는 오늘 주가가 상승했으면 상승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했으면 하락한 이유를 찾아다가 갖다 붙이는 게 뉴스다.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이비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9시 11분에. 자,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온다. 자, 나스닥과 커플링이 생기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온다. 강하게 오는 시기가 언제다? 오늘하고 내일이다. 명심해라. 정확하죠? 그죠? 자, 그것이 오늘과 내일이다.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온다. 그것이 바로 오늘하고 내일이다. 내말 명심하고 위 분석을 잘 보시고 무조건 어제 강하게 상승장으로 해서 끝났으니 무조건 상방에다가 기대를 하면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이거는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시황 분석을 미리 9시 11분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신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 선물 옵션의 비밀을 저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포스트 제목에다가 적잖아요. 비트코인이 살 길은 디커플링이다. 한 달에 몇만 원, 7만 원 아끼지 말고 내 시황 분석 보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라. 그렇게 하고 시황 분석을 보면서 투자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이고 싸게 사야 돈 버는 비결이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내 말은 법이다.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비트코인 8,300만 원 찍을 때 작년 11월 14일 날 무슨 소리냐? 3만 6천 달러까지 급락한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사람이 오늘 주가의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승 확률이 땡땡인 구간에 상승 확률이 땡땡인 구간에 매물 압력을 받고 어제 최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한다? 이건 급락을 예고한다. 명심해라. 또한번 얘기하죠. 명심해라. 저는 포스트 제목 이글 하나하나에 확신이 있는 글을 씁니다. 내말 명심해라. 위험하다. 상승 확률이 땡땡땡인 구간에 매물 압력을 받고 어제 최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한다? 이건 급락을 예고하는 거야. 명심해라. 나머지 땡땡의 약한 기운이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급락을 한 겁니다.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급락을 한 겁니다. 뭐가? 땡땡의 기운이.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이런 시황 분석 이거 확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제 분석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6년 동안의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년이면 2,200일이다. 2,200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 그런데 비트코인 하루 시황 예측을 못 한다고요? 그럼 사기지. 그래서 제가 포스트 제목에다가 적잖아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금융시장의 법칙이다. 불문율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싹쓸, 이 땡땡의 기운을 싹을 몽땅 잘라버리는 전략이 우리가 전투를 하면 이 비트코인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전투를 할때그 싹을 이그 싹을 몽땅 통째로 잘라버리는 전략이 상승장에다가 배팅하는 세력과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세력이 서로 파악을 하고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하방 압력을 배팅하는 사람이 역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제 강하게 상승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이 오늘 추가로 돈지를 강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급락으로 끝난다. 급락장이 온다라는 거 정확하게 상대패를 읽고 앉아서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투에 나갔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상대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전략을 전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파악하고 있고 포지션 중요하죠. 포지션 상대패를 읽어야 되니까. 아, 저 새끼들이 상대패가 지금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거네?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저놈들을 꺾고 죽여버리는 이 작업이 아침서부터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겠네? 라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9시 11분에 미리 전략을 다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상방을 돈지를 못하면 오늘 너희들을 거꾸로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한 방에 죽는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이다. 명심해라. 무조건 상방에다가 배팅하면 한 방에 다 죽는다. 자, 돈질만이 오늘 어제 상승장 그리고 어제 상승장에 버금가는 오늘 추가 상승을 하는 돈질. 돈질이 목숨이다 말이야, 목숨. 어제 기빠지게 올리면 뭐합니까? 오늘 아침장에
전략을 잘못 짜는데.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뒤진다. 내 말 명심하소서. 9시 11분입니다. 자, 10시에 나무향기님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놓고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다 시황분석을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황분석 여러분들 전세계에서 단 한 명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시황분석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매일 나옵니다. 나는 여기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 내 말대로 움직이기 있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쭉 보시면 나는 신이다 이라는 이야기 입이 닳도록 이야기 하잖아요. 이날도 3일 전에도 오늘과 내일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빵. 자, 이런 엄청난 지식은 이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차관성이라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KS코인이 이제 곧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KS코인 여기 보시면 모든 이 방송이 KS코인 방송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방송이 여기 매일 업데이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국민기업 관성 주목하시고요. 국민기업 관성 상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해외거래소 상장 국민기업 관성의 이 자 해외거래소 상장 과정 공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KS코인 보유자의 미래 염원가치가 주당 1억 원이다. 이 금융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이 KS코인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금융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엄청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이 영업이익이 이 KS코인의 미래가치다.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그리고 KS코인을 잊어버리시고 관심을 끊으시면 여러분들 큰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돈을 못 벌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한 달에 7만원이라는 비용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싸게 사셔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